공부 계속 해야 되니까. 나 끝난 예. 줄 알았는데, 이제 공부 끝난 줄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하니까. 알았는데. 저도 뭐 행정학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갔는데, 네. 이게 들어와서 아마 굉장히 교육이 빡빡해요. 그리고 내부 여기가 자격시험 같은 게좀 있어서 그런 거에 따라서 근무지나 이런 거 결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내부에서 자격시험을 봐요? 시험을? 근데 그 시험이 그럼 저기 제주도 연수원에서 보나요? 그때? 연수원 있을 때? 지금 저희도 연수원에서부터 볼수 있어요, 그거를. 아, 그리고 근무를 하면서도 시험을 보는 거고. 근데 거의 국가직이라서 절반 이상은 거의 자기 연고지 외로 나가요. 그럼 서울 쪽으로 그리고 가려고 하면 그것도 뭐 시험도 성적이 좋아야 돼요? 연수원으로? 연수원 성적이 좋아야 돼요. 아, 연수원 성적이 좋아야 돼요? 연수원 성적에 따라 원하는 곳을 보내주는구나. 예. 합리적이긴 하다. 근데 그게 공정하기도 하고. 통상 한 20, 30% 정도는 서울 가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30% 정도는 보냈는데, 30%? 네, 안 보낼 때는 뭐막 손에 꼽을 정도로 보낼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아, 손에 꼽을 정도로? 있어요. 네, 대도시권은 거의 없고요.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있는데 그게 아마 조금 협소한 걸로 알고 있고, 뭐 대도시권은 없고 지방으로 가면 있어요. 지방으로 시골로 가면, 가야 되는 경우는. 아, 시골? 아, 네. 시골인 경우에는? 이 회계랑 이게 이런 거 세법 같은 게 들어와서 계속 뭐 하실 분 자신 있으신 분들은 계속 해도 좋은데, 그럴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게 근데 되게 들어오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막상 들어오면, 왜냐면 요새 납세자들 지식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지. 돈 예, 전화나 이런 뜯기는데. 그쵸. 전화나 민원이 굉장히 세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들어와야 될것 같긴 해요. 이제 뭐 다른 직렬보다는 이게 다른 이런 다양한 직종의 사람을 만날 일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양한 직종의 사람을 만나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사는 걸 보는 건 좋은데, 사실 공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들어와서 하니까. 아, 그럴 공부 계속 때는 해야 되니까. 나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공부 끝난 줄 끝난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계속 하니까. 세법 회의가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되고 시험 계속 봐야 되니까 아, 그런 시험 거는 계속 봐야 좀. 되고. 세무증여 그 원서 쓰시는 분들한테 그 힘내시라고 또는 세무증여 오시라고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오라고요? 그럼 뭐 오지 말라는 건가요? 힘내라고 한마디. 오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이거 뭐 개인적인 분들이니까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선택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네, 거예요. 나름 또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잘 모르겠어요.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